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펙터 타임즈 시작 이후 처음으로 다뤄보는 네. 브랜드네요. 트로피 FX에서 제작이 되는 더 댄 오버드라이브 앤 부스터 데니시 피트의 시그니처 페달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로피 FX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역을 이어가자면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어떠한 페달보다 더 좋은 페달을 만들어내는 브랜드다 라고 하네요. 이들은 다양한 연구와 엄격한 테스트를 통해 자신들이 100% 만족하는 제품들만 생산해내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부분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완성도와 사운드로 이펙터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브랜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모든 페달 브랜드들이 다 이렇게 말하죠. 다 얘기하죠. 다 엄격하고 그쵸. 자신들이 용납하지 못하면 안 내놓고 안 내놓는다. 거기 플러스 이제 뭐 현재 뮤지션들과 수많은 뮤지션들과 교류하여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타리스트가 설립한 회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등등. 많죠. 그거는 굉장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관적이고 심지어 이 이펙터 이제 회사라는 것 자체가 이윤을 창출해내야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뭐 어쩔 수 없는 일반적인 그렇죠. 표현일 수도 있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더 대는 데니시 피트의 까다로운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된 페달입니다. 데니시 피트의 넓은 사운드 스펙트럼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장 다재다능한 페달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대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왼쪽은 미드게인 오버드라이브, 오른쪽은 높은 헤드룸에 아주 깨끗한 부스트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페달은 부스트가 구동축으로 흐르도록 설계되었으며 이것은 깨끗한 부스트에서 패턴 사운드에 이르는 세 가지 뚜렷한 톤의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또한 댄은 볼륨 조절에서 매우 디테일하고 흠잡을 곳 없이 클린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플레이어들에게 매우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완성해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확인하시고 사운드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볼륨 드라이브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하고요. 부스트, 부스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로우엔드 사운드를 보다 팻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보시면 이쪽에 두 가지 페달이 있는데 이쪽이 드라이브 페달, 이쪽이 부스트 페달입니다. 드라이브, 드라이브를 온오프 시키고요. 부스트 페달, 부스트를 온오프 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아왔던 투인원 페달들과 동일한 네. 시스템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외관을 보면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들어졌죠. 멋있습니다. 멋있네요. 확실히 일단 약간 예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뭐죠? 그 과학 상장가 초등학교 때 과학 상자. 와 과학 상자까지 나와요. 요 동그라미 보고 말씀하신 거죠? 있고 그런 느낌이죠. 그걸로 뭐 못 만드는 게 없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밟으면서 노브를 네. 건들 이유는 많이 줄어들었다. 확률. 그렇네요. 요런 부분은 좋네요. 네, 신경을 좀 써서 네. 부티크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 외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드라이브 채널 먼저. 네. 굉장히 스탠다드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일반적인 미드게인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지만 이 브랜드에서 추구한 바처럼 굉장히 깨끗하고 깨끗하네요 진짜 깨끗하고 양질의 사운드 그리고 이제 미드레인지 확실히 두툼해지면서 두툼해지면서 기름진 소리까지도 네. 연출을 하지만 너무 머디하다든지 너무 느끼하다 아니면 이렇게 좀 지저분하다라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자, 드라이브량을 한번 네. 볼까요? 잘 안 보이죠? 네.
자연스러운데요. 좋은데? 이 클린 사운드도 그렇고 코드워크 할 때도 여섯 줄의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난 그냥 소리 좋아요 느낌입니다. 굉장히 멋있네요. 저희가 드라이브를 한번 끝까지 올려보도록 할게요. 되게 바삭바삭하게 좋게 잘 들리면서 얘는 좀 재밌는 게 바삭한데 좀 크리미한 면도 그쵸.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연주하고 직접 앰프에서 지금 듣는 느낌으로 로우가 굉장히 기분 좋게 이런 것들 굉장히 소리 좋은데요. 아주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은 부스트 채널만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요 부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를 먼저 들려주시고 미들이 되게 단단해지네요. 아, 근데 리어피가 확 쏘네요. 와우. 이럴 때 잠시만요. 로우를 한번 많이 줘볼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혼을 깎아야겠네요.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스터가 지금 여러분 약간 이런 느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 약간 특징이 뭐냐면 부스터 했을 때 그러니까 갱 부스터 아니 약간 트래블 부스터적인 성향을 가진 회로를 네. 넣은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디자인을 한 것 같고요. 지금 뭐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지만은 네. 지금 그냥 지금 앰프 네. 이제 드라이 시그널 네. 드라이 시그널이 그죠? 네. 거죠? 네. 지금 다 12시에요. 지금 네. 요 정도인데요. 네. 프론트 픽업입니다, 네. 여러분. 어느 정도 그쵸. 쏟아진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살살 쳐도 이 정도 나오고요. 어느 정도 약간 어택감 있게 치면 이 그 단독적으로 지금 라인을 쳤을 때 이 자체 컴프가 걸리면서 빡빡 치를 정도로 이 부스터에 약간 컴프적인 그 디자인도 해놨고요. 근데 이거 리어 픽업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우. 이게 귀 아픈 게 아니라 눈이 자꾸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러니까 눈이 자꾸 아픈데 드라이브랑 같이 물렸을 때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톤 노브가 그죠? 좀 줄어서 이런 네. 건데 톤을 다시 12시로 맞춰놓으면 이게 지금 부스터를 걸면은 그 이게 지금 제가 치면서 계속 똑같은 네. 느낌인데 네.
드라이브만 있을 때는 이제 그냥 드라이 소스가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몸집이 커졌습니다. 네네. 부스팅이 됐습니다. 이런 느낌인데 부스팅을 걸면은 갑자기 중간에 드라이 시그널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말하면서 왜 두 번 말하는 것 같아? 핫도그에 설탕을 발라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핫도그가 드라이 시그널이라고 치면은 네. 설탕이 이제 드라이브 네. 질감인 거죠. 네. 그러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 시그널이 갑자기 굵어져서 플레이할 때 뭔가 드라이브 질감이 주위를 약간 겉도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컨셉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이거가 나쁘다 좋다는 아니고요. 색깔이라면 색깔입니다. 근데 이제 부스터 채널 끄면요. 네. 오히려 끄면은 좀 그죠. 하나가 근데 부스터 채널 키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듣기에 또 따라 다르겠고 플레이에 따라 다르겠고 이거 지금 근데 이 기타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일단 기타에서. 한번 험버커 사운드를 네. 들어볼까요? 레스폴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드라이브. 엣지가 있네요. 네, 부스트 채널만 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귀가 터져버릴지 어쩔지. 와, 확실히 하이가 세네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이가 세긴 세네요. 네, 이거를 쓰시려면 앰프 세팅에서 좀 트래블을 많이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적으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쓰는 클린톤 자체에서 트래블을 좀 포기하게 되는 건데 자 드라이브와 함께 불렀을 때 좀 나아지거든요. 드라이브랑 같이 한번 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네. 이거 걸어도 똑같죠? 그러니까 그쵸? 드라이 시그널이 확 올라오는 느낌. 아 이게 지금 좀 아쉬운 게 네. 저는 사실 뭐 드라이브 채널 소리 듣고는 되게 좀 뭐 되게 확 좋게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격대가 되게 높잖아요. 네. 하이엔드에서도 진짜 하이엔드급 이펙터 페달인데 네. 사실 드라이브 톤으로만 만 봤을 때 그리고 뭐 물려서 썼을 때 뭐 색깔이면 색깔이 전 이게 나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은 이거를 사용했을 때 저는 그 돈을 투자를 했을 때 높은 활용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부스터 단독 활용은 굉장히 좀 힘들어 그쵸? 보여. 네. 되게 많이 힘들어 보이고 저희가 지금 뭐 지금 오늘 이제 영상에서도 클린톤이 나왔지만 지금 클린톤이 그 저희가 세팅이 과하지 않거든요. 그쵸? 절대 과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답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할 것 같아요. 그만큼 힘이 좋고 해상도가 있다라는 첫 번째 측면과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좀 넘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넘치면 줄이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부스트 채널이에요. 네. 그래서 부스트 채널이 지금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서 와 이게 조금 아쉽네요. 네. 아, 많이 아쉽습니다. 저까지 좋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소리 진짜 참 좋은데. 네. 이 더 덴에 대한 은총 씨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네. 제 한 줄 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던을 사서 신고 나왔는데 한쪽 신발이 짱짝이네.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조던을 사서 신고 나왔는데 왼쪽이 저기 사이즈가 달라. 약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짝짝인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아쉽네요. 이게 네. 진짜 지금 디자인도 제가 보기엔 너무 이쁘고 이게 활용도만 괜찮았으면 진짜 좋은 페달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아쉽네요. 디자인도 좋고 아쉽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줄평을 드리겠습니다. 반쪽짜리 명품이라고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게 전에도 저희가 다뤄봤던 이펙터들 중에서 이런 이펙터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95가 정말 훌륭해요. 근데 나머지 5가 좀 치명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 더 덴 같은 경우는 이제 치명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부스트를 독립적으로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지 드라이브를 사용할 때 부스트를 쓰면은 분명 양질의 사운드가 또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쉬운 거예요. 부스트만 또 따로 쓸 수 있게 이게 설계가 아예 애초에 됐었다면 그렇게 설계를 한 거겠죠. 설계를 한 거고 이게 아무래도 시그니처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요구가 있었겠지만 대중적으로 다가서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달을 해봅니다. 점수 한번 좀 볼게요. 네. 하나 둘 셋 8.5, 8.0. 예, 네, 생각보다 또 높은 점수를 받았네. 왜냐면 사운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아쉬워요. 그냥 네. 아쉬운 것 같아요. 차라리 아쉬워서. 부스트 채널을 빼고 가격을 내렸으면 좋았을 텐데. 와, 대단한 이펙터를 만났다라고 평가를 그죠. 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쉽습니다.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남는 네. 페달입니다. 아쉽네요. 멋있고 사운드도 멋있는데 디자인도 멋있는데 심지어 아쉽습니다. 로우 저 채널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하이는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만약에 이 부스트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것을 포기하고 이 사운드를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뮤지션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소리가 좋아요. 왜냐하면 드라이브랑 같이 썼을 때는 무리가 없었어요. 분명히 무리가 없었는데 부스트만 단독으로 썼을 때 하이가 너무 셌기 때문에 약간 자기 기타가 텁텁하다. 저음역대가 너무 강하다. 라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거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기타를 들고 오셔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드리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